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요즘 또 천길동이라고 또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천길동, 동일번쩍, 서해번쩍, 남해번쩍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뭐 좋은 현장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의 그런 비주얼을 보여주려고 애를 좀 쓰고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힐링이 올것 같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여튼 뭐 밖에 못 나가니까 여러분들 밖 춥고 하니까 제가 대신 추위 떨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 또 불시에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재미있게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근데 저녁 시간 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떠들어야겠죠. 천만 오빠는 떠들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 하루가 다 갑니다.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할 일을 또 해야겠죠. 휴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하늘도 보니까 버렸습니다. 버네요. 이거 뭐좀 약간 붉은 노을 좀 봐야 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내일은 파란 기둥이 아니라 약간 불기둥이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불기둥만 와도 또 좋진 않죠. 그동안 또 빠졌으면 다시 또 한번 올라가고 다시 또 빠지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애간장 태우고 막 지치게도 만들고 힘들기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결국 버티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못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선절을 하든지 차익실현을 하더라도 뭐 아주 작은 금액을 뭐 차익 남기고 떠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왕이면은 많은 분들이 큰 돈도 많이 남기고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는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 멘탈이 달라. 생각하는 기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버는 사람들은 벌고 못 버는 사람은 항상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멘탈 흔들리는 마음을 누가 잡아줘야 돼? 우리 깐돌이 오빠가 잡아줘야지. 여러분들 딱 잡아줘야 한다고. 못 움직이게 딱 그냥 아예 밑에 그냥 앵카를 그냥 박아놓을게요. 그냥 못 움직이게 딱 고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여러분들 흔들리잖아. 또 그러면 희망 고문을 막 시키는 거야. 계속 희망 에너지 그런 긍정 에너지 막 집어두면은 사람이 이거 붕붕 뜬다고. 붕붕 떠요. 붕붕 뜨는데 이때 이제 내가 또 이제 끌고 가야겠죠. 축 처지는 것보단 나아요. 사람이 축 처지면은 괜히 막 우울증 생기고 막 조울증 생기고 그래요. 우울증 제가 이제 타파시켜야죠. 우울증 타파시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단어 있잖아요.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잘 검색해 보세요. 그 단어의 뜻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많이 와닿을 수도 있어요. 까르페디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우리 다 아시잖아요. 국민주예요. 국민주. 국민주. 그전 국민이 많이 샀어. 엄청 샀어. 30조 가까이 샀다고 하나. 엄청 샀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막 달마다 몇 주씩 모아요. 어떤 분은 월급 받을 때마다 계속 꾸준하게 삼성전자 모으는 분도 있습니다. 모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용돈 있을 때마다 그냥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전 국민 한 5분의 1은 갖고 있지 않겠나.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거기서 이분 이야기 재밌네. 그냥 5천만 국민이 모두 여유 돈으로 매달 3주, 5주, 2주씩 이렇게 모으면 사 모으면 됩니다. 재미로 사는 거죠. 주식도 하고. 뭐 재미로 사면 되죠. 재미도 재미로 사면 되는데 결국 그 재미로 사다 보면은 결국 그렇게 뭐 재미로 끝나요. 재미로 끝난다. 재미도 좋아요. 재미도 있지만은 뭔가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 목적.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이 목표가 없으면은 수량을 모을 수 없어. 막 두조 세조 모으다가 1년이면 몇조 모을까? 결국 그러면 한 100조도 안 모으면 안 돼. 제가 볼 때는요, 최소한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한 200조까지는 한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1년에. 1년에 200조 정도는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10년 되면 한 2000조 돼요. 10년 되면은 이게 또 그동안에 이제 말 그대로 배당받고 복리 효과로 해가지고 이제 증가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노후 때나 그때 좀 제대로 쓸수 있지. 수량이 작으면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뭐 자기는 재미로 했다지만 수량이 작으면은 수익이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다.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선주 30년 동안 모았더니 몇 배야? 거의 300배야, 300배. 응? 뭐 그 당시 때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뭐 그거 사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지만 그냥 삼성전자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30대, 예를 들어서 나이 30대 이때 삼성전자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나이 60에 보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거라고요. 응? 근데 이걸 잘 모르잖아. 알면서도도 못해. 실천을 못해. 왜 실천을 못하냐? 아, 보면은 이 투자라는 게 그래요. 이게 사람이 이게 끈기 있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옆에서 유혹을 해. 응? 뭐가 좋더라. 응? A 종목 보니까 뭐 급등하고 B 종목 가니까 뭐 상한가 치고 막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은 괜히 나 혼자만 이거 뒤처지고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현듯. 괜히 삼성전자 해가지고 막 횡보하고 그러니까 괜히 했다고 막 후회하는 분도 있고 왜냐 비교를 하게 되거든. 사람이 이 자체가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비교의식. 남이 잘 되는 거는 잘 들어와 막 머릿속에 막 응? 쏙쏙 들어온다고. 그리고 또 괜히 막 가슴이 아파요. 막 응? 배가 아파. 남잘 되는 걸 보면은 그게 이상하게 그래요. 좀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이상하게. 하여튼 남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게 보고 내리깎더라고. 내리깎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내가 할 때 내 열심히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동료가 있고 그거 상당히 큽니다. 뭐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같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네? 먼 미래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주위에. 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동지가 느끼는 거라고. 무슨 게임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스포츠 게임도 그렇고 갑자기 옆에 동료가 있어야 한다고. 같이. 응? 같이 뭔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뭐 천만 오빠 같은 사람도 필요할 테고 또 여러분들의 귀중한 무슨 투자의 멘토도 필요할 테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꾸준하게 투자하십시오.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훈련이 돼야지.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뭐 투자해가지고 다 돈 벌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애매하고 막 어려우면 그냥 깐돌이 오빠 따라오면 돼. 그냥 천만 오빠 따라오면은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한다. 중간 이상은. 중간 이상은 합니다. 그 대신 좀 지겨울 수는 있겠지. 막 5년, 10년 가려면은 10년 동안 계속 오빠한테 맨날 혼나고 고문당하고 잔소리 듣고 이거를 즐기한단 말이야. 스스로 막 응? 즐기는 분들은 성공해. 근데 이거 듣고 뭐 씨, 뭐 저희 저 따위 놈이 있어. 막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한다고. 어? 그래가지고 도망간 사람들도 꽤 많아요. 실패 간 사람들 많고. 나중에 보십시오. 인생 장기전이에요. 좀 길게 보세요. 지금 당장 못 본다 하더라도 멀리 보시고 그 멀리 여러분들 그 미래에 그 투자한 돈을 그때 제대로 벌어가지고 그때 쓰셔야 할 거 아닙니까? 빨리 파이어족 돼야지. 파이어족 돼야 돼. 어? 우리 타마 독립기념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분처럼 꾸준히 모으되 이왕이면 수양을 좀 많이 챙기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을 한번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천만 오빠는 앞으로 계속 떠들어 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